나마슈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입니다. 어제는 제가 인도 길거리 음식 특집을 했는데 다행히도 장이 잘 버텨줬어요. 어제 저녁에 길거리 음식을 먹다 보니까 좀 출출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인도 카레 특집을 하겠습니다. 목이 아직도 잠겼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아마 인도 나가기 전까지는 안 멈출 것 같아요. 제가 또 카레를 좋아하거든요. 인도에 왔으면 카레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영상에서 안 보여드리는 부분이, 제가 기본적으로 밥을 먹거나 할 때 한국 음식이 맛있긴 해요. 근데 외국의 한국 음식 문제는 비싸다는 겁니다. 인도 물가가 한국 돈으로 그냥 2-3천원 하면은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한식당 가면은 거의 한국 돈만큼 나오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어느 나라를 가든 현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인도는 또 음식이 맛있어요. 위생적인 문제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음식 자체에 대한 맛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인도 현지 사람들은 어떤 카레를 먹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 첫 번째로 갈 레스토랑은 인도에서 가장 싼,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싼 카레집입니다. 첫 번째로 온 곳은 아스트라 카페라는 곳입니다. 신기하게 인도에서도 중국 음식이 유명해요. 인도 음식, 중국 음식, 무갈리, 무굴 제국 당시의 음식이 있는데. 나마슈카 하라바이. 나마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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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라무알라이쿰. 헬로. 헬로. 굿모닝. Can I have a vegetali? Vegetali. 60 rupees. 60 rupees.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Sir, 차파티? 브라타. 아차. 제가 알고 있는 인도 카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카레는 마치 여러 가지 음식의 총합이랄까? 굉장히 이게 이야기하기 애매한데 한국어로 몰아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인도 식당에 가서 카레를 달라고 하면은 카레를 안 줍니다. 왜냐면 그건 반찬 중에 하나거든요. 메뉴를 시켜야 되는데 메뉴 중에는 웬만하면 카레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본 레스토랑에 없어. 그럼 뭘 주문하냐? 딸리라는 걸 주문해요. 딸리. 딸리는 이렇게 큰 접시에 식판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종류의 카레와 뭐 밥, 짜파티, 프라타 이런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백반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카레 특집을 하지만 저는 세 군데 가격대에 있는 곳에 가서 딸리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딸리를 주문하면 한 3, 4가지 정도의 다른 카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어떻게 먹는지, 무슨 맛인지, 아우 목이 너무 아프네.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What are you making? 게헤. 달 뿌리. 아. Fry. 달 뿌리. 아차. It's a good. 아차. Yeah. Good. 자, 드디어 돼지 딸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밥이랑 뻥튀기가 있고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카레가 있습니다. 달. 마수 달. 마수 달. 에이 게. 이게 달 프라이. 달 프라이. 에. 예, 알루 고비. 인도에 와서 젊으신 분들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카레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스푼을 줬는데 밥을 안 주고 프라타만 줬으면 숟가락을 안 줬을 거예요. 양은 진짜 많아요. 이게 60루피라니까 제 생각에 이거를 구우면 얘처럼 되고 이거를 튀기면 얘처럼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식감입니다. 한국인들 중에 카레를 안 먹어줄 분들은 없겠죠? 카레는 급식에도 나오고 군대에서도 나오고 집에서도 많이 해먹잖아요. 삼봉 카레 같은 거. 많이 아차. 요술 바구니 안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서빙을 해요. 이걸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먹고 있어요. 슈크리아. 슈크리아. 지금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 영상을 찍는다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인도 카레는 한국에서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원래 카레가 인도에서 태어났긴 하지만 우리가 먹는 카레는 원래 우리가 먹는 카레는 인도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본식 카레에서 유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란색으로 하잖아 우리 삼봉카레 보면은. 근데 인도 카레는 생각보다 색이 진하고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 맵게 먹어요. 카레의 반 정도가 매운 것 같아. 한국에서 먹는 그 카레 파우더는 전혀 아니에요. 맛이 진하고 엄청 매워. 여기 청양고추가 들어간 것 같아. 사람들 매운 거 좋아하고. 제가 맵찔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의 기준에 봐서도 맵습니다 확실히. 얘가 메인 카레인 것 같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달이라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야. 이 렌틸콩 그리고 시금치를 넣어서 만든 것 같아요. 얘는 다행히 안 매워. 얘는 달이라고 거의 항상 커리에 들어가는 애들이고 여기는 보시면 컬리플라워가 있고요. 딱 봐도 맵게 생겼죠? 매워 매워. 약간 생긴 거는 해장국 같이 생기긴 했는데 신라면보다 더 매운 것 같아. 저 인도 현지인들이 먹는 거는 이렇게 맵고요. 밥이랑 먹으면 또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뿌라따. 얘가 별미입니다. 찢어지는 거 보시면 이렇게 쫄깃쫄깃한 피자처럼. 그래서 얘는 숟가락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먹는데 얘가 진짜 맛있습니다. 잘 만든 피자 도우 같아요. 이탈리안 피자 도우. 인도는 채식주의자분들이 많아요. 종교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델리에 왔었을 때 닭을 먹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거 먹고 사원 가면 안 된다고, 오늘은 사원을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힌두교 사원을. 종교적이든 문화적이든 채식주의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돼지 메뉴랑 논베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 표현도 외국 가서 처음 들었는데 논베지라고 뭐 치킨, 돼지고기, 소고기를 말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베지 메뉴가 쌉니다. 아이 불었다가 진짜 개쫄깃쫄깃하고 기본적으로 양이 무지개 많아요. 밥만 이것만 해도 한 공기 반 정도는 되거든요. 거기에 또 탄수화물 주지. 카레 이렇게 있지. 근데 이거 다 먹고 부족하다고 말하면은 100% 다시 줍니다. 인도분들이 채식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풍채가 좋으신 분들이 많고 딱 봐도 섬유질이 많다기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잖아요. 딱히 채식을 한다고 건강적인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여기 고추는 청양고추 뺨싸다기 때릴 정도로 매워요. 입맛이 이상한데? 밥은 다 못 끝내겠는데 뿌라따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인도 60루피짜리 제가 본 레스토랑 중에서 가장 싼 레스토랑의 카레였고요. 이제 소화를 시키고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Okay, sir. Thank you. Have a nice day. 아 덥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델리랑 바라나시는 북쪽이라서 지금 가을 날씨였었거든요. 뭄바이는 정말 덥고 습도가 너무 높아요. 자 좀 걷는다고 소화를 마쳤고 이 다음에 중급이죠. 얼마나 되려나? 제 친구한테 소개받은 마하라자 복라는 곳. Hello, Namaskar. Only one? One person, can I get it? No problem? Thank you. Namaskar. Yes. Just one person? One person. Yes. Can I sit there? Yeah. No problem. Namaskar. Namaskar. Wow. Yeah, this is a reservation? No, no. This washroom area. It's a... Oh. Have a seat here. Okay, I'll sit there. Can I have a dali? One dali for me?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 같이 생겼죠? Wash my hands? Okay. Oh, it's a warm water. 뭄바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식당 중에서 가장 맛있는 데라고 합니다. 가격도 꽤 있고. 달리, yeah? Okay. Okay. Is there a course like a drinks? All items in serving dali step by step. No order. Okay. So you have a best dali here. Any welcome drink or something? Okay. Green tea salad. Acha. Chutney. Okay. Meaty chutney. Okay. Lemon. Okay. Acha. Thank you. Oh wow. Pani puri.
Daibra. Okay, okay. Wow. It's a okay. A lot of people are okay. Okay. Oh, nice. Wow. Ooh, yes. Vegetable actually. Okay. Acha. Everything is vegetable. Okay. Okay. Wow. 자. 아차. 아차. Okay. Oh. 달리. Yes. Okay. 깔라자무네 sir. All right. Oh, that's why you have so many people. Yeah. 멤버다. 아차. Okay, okay. 많은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So, Lassi. 아, so Lassi. Lassi. Okay, okay. Welcome drink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Lassi 같고 이거는 물인가? 오, 달아. 단물 그리고. 이거는 신물. 브롤살. 오케이. 모한다 루아. 오케이. Finish. 오케이. More. Yeah, I only. Thank you. 오케이. Okay. Thank you. Thank you. 아,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빈 거를 채워주나 보네. 제가 오늘 카레 특집이라고 했지만 이게 아마 인도의 전형적인 외식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고 뭐 떡. 뭐 주워 먹는 거 아홉 개, 뭐 과자, 디저트인가, 그리고 소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저를 안 줍니다. 꽤나 고급 레스토랑인데도 수저를 안 줘요. Sir, this is a Rajasthani. Rajasthani Gujarati combination. So it's a northern, North Indian food. Yeah. Okay. And there's no spoon. 아, 아차. 아, there's a spoon. Okay. And then everything is unlimited. Unlimited. Can I ask more and more and more? Yeah, more. Sir, I have a question. Yeah. So I'm making a video about curry. This is curry, huh? Spicy curry. Spicy curry. Dal. Dal. Mohan dal halwa. Okay. Boot bread. Okay. Dal. Dal. Dahi vada. Okay. Bread. Bread.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다 못 알아들었는데. Pickle. Pickle. Yes. Here. Big dish. Okay. Very nice combination. Oh, and Indian people no use left hand. Yeah. Only right hand. Right hand. Okay, and the spoon. Yeah. Huh? 왼손을 쓰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시죠? Very nice. Very nice, huh? Yeah. Like this. How many people working right now? Get now. 40. Customer is less than 40. Yeah. Okay, let me try this. 자. No, no. Slowly. Slowly. Okay. 얘는 단 요거트에 도넛을 얹어놨는데. Thank you, best all item. Uh-huh. And after some time, rice, chili, and. Another? Yeah. Okay. 이거 한 번 더 먹어볼게. 와. 와. 겁나 맛있네. 감자도 한번 먹어볼게요. 향신료가 세지가 않아요. 사실 오늘 비디오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다음번에 갈 레스토랑이 파인다이닝이거든요. 과연 먹는데 이렇게 돈을 쓸 일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개맛인데 진짜. 와. 하이엔드로 갈수록 향신료로 감췄었던 맛을 퍼펙트. 40명의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다들 괜찮냐고 맛있냐고 체크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인이 여기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비싸질수록 확실히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리네.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재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뭘 먹을지 모르겠어. 지금 다 먹어본 건 아닌데 맛없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 취향이 아닌 애들이 하나도 없어. 또 그렇게 맵지도 않고 다들. Yes, please. Thank you.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다 서빙을 해주네. No, no. That's okay. Thank you. 아, 여기 와이프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동상 떨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먹방으로. 모든 음식이 단 것도 있고 짠 것도 있고 살짝 매콤한 것도 있고 신 것도 있고 조화가 엄청나게 잘 맞아요. 우리 한거든? Yes, yes. Okay. One more chapati. Yes. Puri and chole.
very nice combination. Acha, acha. This is combination. Yeah. Okay. Vegetables? No, no, no. This is too much. Thank you. 인도 카레는 진짜 정말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종류가 너무 많아. 각 도시를 가도 레스토랑마다도 너무너무 달라. 그러니까 인도 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살이 쪄 있구나. 영상 때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잊지 못할 레스토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여기보다 더 비싼 데를 갈 텐데 맛으로 비트를 할 수가 있을까? 이 정도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인도에 14억 인구가 있잖아요. 중국보다 조금 적은데 우리가 중국 음식을 말할 때 중국 음식은 딱 이거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 지방마다도 다르고 어떤 건 맵고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달고. 인도 음식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정말 인도 음식의 일부분들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겠죠. 무엇보다 40명이 넘는 분들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신이 사납기도 해요. Chapati? No, sir. It's rice dish. Rice? One is full dish. Yes, rice. Yeah. Let's go. Khichdi. Yeah. Okay. Curry, khichdi and kichapapa is very nice combination. It's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약간 호박죽 같은 텍스처인데 메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콤비네이션을 다 알려주네요. 얘는 김치볶음밥입니다. 비리안이라고 아마 인도 음식 중에서 가장 유명할 텐데 카레처럼 김치볶음밥이랑 비슷해요. 여기에 좀 고수가 많이 들어간 맛이고 그냥 흰 쌀도 좋고 이게 호박죽. 지금 인도에 온 지 한 열흘 정도 됐나? 열흘 좀 안 됐나? 그런데 100% 현지식으로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서 나는 냄새도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왜 서양 애들이 한국 인천공항에 내릴 때마다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샤워를 하면서 내 몸 냄새를 맡아봤는데 내 몸에서 처음 맡아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설명하기 좀 그런데 역겨운 건 아니었는데요. 하여튼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음식이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엄마가 음식 남기지 말라 했는데 점점 배가 차오르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Not anymore. I am full. I'm full. Sir, so how much everything? 734. Eating after hand wash. 아차, 아차. Yeah. Hand wash. Yeah. Okay. Ah, one more hand wash. Yes. Oh, it's hot. Mouth freshener. Ah, freshener. Oh, okay. Oh, sweet. Wait. How? Sir, tobacco? No, no tobacco. Smells like a toothpaste. No, no. Huh? Nice. 무슨 맛이냐면 그 치과에서 임시로 한 그거 있잖아. 오, 아 별로야. 이게 여기 레스토랑에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곳이다. 마하라자 보그라고 뭄바이에 있는 레스토랑이고요. 인도를 왔는데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뭄바이에는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It was really nice. Very nic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두 번째 레스토랑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는 사람들이 오는 외식하는 곳. 아우, 유일한 에러는 마지막에 삼킨 그 치약이었다. 제가 알기론 뱉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삼켰더라고요, 바보같이. 오늘 저녁에 파인다이닝을 갈 거예요. 인도 카레 마지막 편.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갈 곳은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이고요. 요즘 차려입었어요. 이 옷을 제가 어디서 샀더라? 유니클로인가? 어디서 샀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했거든요. 무슨 나르코스에서나 입을 만한 옷을 샀냐고. 근데 제가 이 옷을 사고 한국에선 입을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격식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Do you know Hotel Sahara? 깐해. Yes, yes. Airport ke paas na. Direction airport. To domestic airport hai na. Mile paale ka. Yes, yes. This way. Meter. Meter na. How much? Kitna? 100 rupees jayega. Aaay. Pura ghoom ke jayega. Aaay. 50 hai. Come on. It's just right there. Aaay. Dekhne mein lagta hai. Aaay. Meter. Meter mein jayega.
Okay, 70. 100 rupees. Okay, 100 rupees. Okay. Okay. 자, 이게 인도의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겠지만 릭샤에 미터기가 있는데 외국인한테는 절대 안 켜줍니다. 이 아저씨는 사실 나이스한 편이에요. 제가 여기 공항에서 왔을 때는 미터기에 사기를 쳐가지고 50루피밖에 안 되는 걸 2000루피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100루피의 합의를 보긴 했는데 네팔 노! 아차 코레아 어디야? 네팔 노! 저를 보고 네팔 사람이라고 하네. 인디아 아차해. 아차해? 인디아 마훗 아차해. 마훗 아차해. 아차. 아픈 काम से काम दूंगा कोई दिक्कत नहीं है. 오케이. 근데 काम से रखो. 아하. 인디아에 कोई दिक्कत नहीं है. 오케이. 땡큐. 오. 호텔 겁나 좋은데? 제가 여기서 묵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레스토랑이라도 보여 드리네요. 인도에서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공기가 진짜 좋구나. 여러분 공기는 소중한 거예요. 호텔룸이 이렇게 있구나. 레스토랑도 엄청 큰데? 어디 있는 걸까 나의 레스토랑은? 여긴가요? 아 여기 있다. I made a reservation by myself in Namak. In Namak? Thank you, sir. 아, oh, that one. Yeah. Okay, so that's my seat. Yes. Right, thank you. So this is one of the finest restaurant in India, Mumbai. Yeah. Indian restaurant. Okay. Okay. All right. Nice. Sure. Can I try the lassi? Lassi. Yeah. So yes, please. Sure. Menu, sir. Okay. How does it work? Like, can I get the course? You want the full course? Yes, please. We do veg or non-veg? Non-veggie. Starters, you'll get seafood, poultry and mutton. Then after that, main course, same, gravy, fish gravy, then chicken gravy, and then mutton gravy. Wow. Then you'll get one naan, and choice of your breads. The Indian breads are there, kulcha, naan, paratha, whatever you like. Then you'll get rice, biryani, or biryani, chicken biryani, then Indian dessert. So this thing costs 3,000 after plus taxes. Yes, and it's unlimited. Okay. If you want to repeat any starters, repeat anything, you can do that. This is actually really nice. Yeah. Yes, can I try the full courses, please? Sure, sir. Non-veg. Non-veg. Yes, I want some meat. 호텔 클래스 서비스고 제가 미국에서 베가스에서 호텔 음식을 먹었었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믈렛 같은 걸 먹었었나? 그게 $80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유튜브 각 때문에 한 거지 사실 이런 데를 와본 적이 없습니다. 와봤자 신혼여행 와이프랑 제주도에 호텔 가서 뷔페 먹은 정도밖에 없고 이런 거를 무릎에다 깔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마지막 영상을 찍기 전에 헬스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고 과자를 넣네요. 이것만으로도 함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Okay. Wow. So, what kind of region are you inspired of? It's North India. But in the main course, there will be curries and Indian. Yes, yes, yes. 오, 냄새가 터키 그 중동 쪽에서처럼 요리를 한 것 같아요. 불에 구워가지고. 아 일단 겁나 짭니다. 이렇게 소스를 줘가지고 중화시키라는 건가? 인도 음식이 다 좋은데 채식 음식이 많아요. 레스토랑의 60%가 채식 음식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가 가봤던 것 중에. 역시 호텔은 호텔이네요. Lamb? Okay. Tiger prawns. Nice. 양입니다, 양. 이제 좀 인도 같네. 양 소세지고요. 뭐라 그러지? 타이거 슈림인가? 방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제 인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이런 것도 먹어보세요. 인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먹는다고 합니다. Anything you want to repeat? Any of the variety you would like to repeat? Can I have one more chicken? Chicken. It was amazing. Yes. 치킨이 하나 더 나왔고요. 라시 받았습니다.
chicken gravy. Okay, wow. It's called slam curry. Okay, wow. This is fish curry. So this is the main course. Yes. 따뜻하게 베일에 쌓인 버터 난이고요. 치킨, 양고기, 생선 커리입니다. 참 카레 종류가 많죠? 치킨부터. 소스가 진짜 특이해요. 그리고 되게 꾸덕꾸덕한 거 있지. 국물이 별로 없어요. 건더기만 많은. 이런 향신료는 아마 한국에서 안 먹을 것 같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텍스처는 좀 된장 같긴 한데 인도 향신료니까 제가 향신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고기 중에서 양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특유의 향도 너무 좋고 생선 카레입니다. 생선 카레. 태어나서 이게 존재하는지 몰랐어. 생선을 안 튀기고 삶은 줄 알았는데 튀겼어요. 왜냐면 안 튀기면 아마 살이 바스라지겠지? 한번 튀긴 다음에 카레에 넣고 끓였는데 아니다, 카레에 안 넣고 끓였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살들이 하얗거든? 껍질이 살아있습니다. 생선은 제 최애는 아니야. 당연히 맛있는데 나중에 받은 달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렌틸이 진합니다. 혼자 먹으니까 좀 보시는 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음식이 최악인 나라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식이 최악인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 필리핀. 필리핀 음식 별로입니다. 인도 음식은 고개가 끄덕여져요. 제가 맛 표현을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식재료들이 많아서 하기가 좀 어려운데 전 사실 아까 낮에 먹었었던 700루피짜리 그걸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양념으로만 따지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여기가. 근데 재료의 퀄리티, 신선도가 그리고 아까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확실히 음식에 집중을 할 수 있네요. 한국에서 못 먹는 양고기를 더 먹어야겠어요. 맨날 다 무한리필 무한리필 이렇게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 제 양이 좀 줄긴 했어요 전성기 때 비해서. 미국에서는 막 하루에 햄버거 막 대여섯 개씩 먹고 그랬는데 그런 거 치고도 양이 너무 많아. 그냥 천천히 오는 코스들을 다 먹어도 배가 충분히 찹니다. 배불러요. 라이터. 오케이. Okay. Goes nice with biryani. Okay. Gotcha. Are you want me to change the plate or you just want to mix? Yeah, I'm fine with the mixing. Actually, I prefer. Oh, so you said this is unlimited. Unlimited, yeah. Yeah, but the portion is so big. It's small. Okay, I surrender. Would you like to add more? All right. Thank you. Thank you. 슬슬 가슴 정도까지 찬 것 같아요. 비리안이랑 같이 여기 사라단가 이걸 줬는데 아 여기 치킨이 있고요. 아 너무 맛있다. 사라다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비리안이는 사실 인도랑 파키스탄에서 가장 싼 음식 중에 하나예요. 싼 비리안이는 한 30루피? 500원에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인도의 빈부격차만큼 음식에도 빈부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똑같은 음식인데 이건 정말 버라이어티한 맛이 납니다. 참 오늘은 이 맛뿐만 아니라 향을 여러분들한테 좀 맡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다양한 향이 나고 그냥 입뿐만 아니라 코도 즐겁네. 그리고 양고기도 또 있죠? 양고기는 남길 수 없습니다. 인도 음식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운 것들이 많아요. 이 비리안이 지금 매운데 얘네들이 항상 이런 소스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섞어서 먹으면 훨씬 더 덜해요. 덜 맵게 만들 생각은 안 할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너무 배부르다. 너무 배부른데 너무 맛있는 음식이라서 남기가 좀 그래요. This is so much. Because everything is so good, I don't wanna miss it. I want to put it in, but I know. No, actually, it's not full because of the spices. Okay. I'm feeling full. Ah. But if I sit to eat all this, I will finish it. Anyway, man, I wish I can have more, but my body said no. You want to go for the dessert or your own country? Yes. Can I go for the dessert? Thank you.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얘는 제가 아는 굴랍자문이라는 애고 도넛인데 이렇게 설탕물에 담근 애고요. 이거는 처음 봐요. 한 가지는 확실해. 무지하게 달 것 같아요. 이때까지 먹었던 굴랍자문은 다 차가웠는데 얘는 따뜻하네. 따뜻해서 더 달아요. 중간이 없어 얘네들. 아이스크림입니다. How would you like to pay, Indian rupees or USD? Indian, please. Thank you for the experience. Thank you very much, sir. Uh-huh. I have made your dinner beautiful. Okay. You did, absolutely. 난 항상 호텔에 오면 이게 싫더라고. 맨날 까먹어. 물이 250 루피입니다. 라시도 제가 태어나서 먹은 라시 중에 가장 비싸긴 한데 서비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영상을 만드니까 다 해서 4,678 루피가 나왔습니다. 아 맛있었어. Thank you so much. Bye bye. 아 이 좋은 공기. 여기는 아마 공기청정기를 쓰나 봐. 이렇게 오늘 인도 카레 특집 마무리했습니다. 카레보다는 인도의 식문화가 어떤지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럼 총평을 해봐야겠죠? 60 루피 그리고 700 루피 그리고 4,600 루피. 뭐가 제일 가성비가 좋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성비는 당연히 첫 번째죠. 60 루피를 어떻게 이겨. 그리고 그게 심지어 맛이 없지도 않았어. 쫄깃쫄깃한 거랑 약간 맵긴 했지만 그래도 배를 채울 정도는 충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넌 인도 여행을 하면서 뭘 먹을 거냐 라고 하면 저는 60 루피짜리를 먹겠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뭘 추천할 거냐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700 루피짜리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700 루피면 그렇게 미친 듯이 비싼 돈도 아니죠. 근데 사람들의 서비스랑 그리고 퀄리티가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아. 딱 인도 음식이 이거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었던 것 같고, 만약에 인도를 또 다음에 제가 여행을 한다, 뭄바이를 오게 된다, 거길 또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호텔, 방금 먹었었던 4,600 루피짜리 재방문 의사는 없습니다. 사실 왜 와 이거를. 한국 돈으로 한 7, 8만 원 하려나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그렇게 비싼 돈 아니죠.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인도에서 굳이 저걸 먹나. 맛있었어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세 개 중에서 가장 맛있었는데 두 번째 먹었었던 것보다 두세 배 맛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비록 재료의 질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나. 오늘 이렇게 카레가 이거다라고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먹방도 보시고 인도 물가는 이 정도 하는구나, 진짜 싸게 먹으면 저렇게도 먹는구나 하시는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남은 인도 여행을 해볼게요. 아직까지는 너무 재밌고 하루하루가 익사이팅 인크레더블 합니다. 이 삐까뻔쩍한 호텔을 지나 제자리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뵐게요. 바이.